제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세종보의 한계수문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압실린더 교체 등을 위한 과정인데요. 이렇게 세계수문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담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보 재가동을 위한 정상화 사업에 들어간 세종보입니다. 이곳엔 모두 3개의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누워져 있던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보가 일으켜 세워져 있습니다. 수문 구동을 위한 유압 실린더와 배관을 점검하고 하부에 있는 토사를 제거해 주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는 4월까지 3개의 가동보에 대한 모든 정비를 마치고 5월부터 운영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2번 수문의 보수 작업이 완료가 되면 가동보, 그러니까 1번 수문 작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가 유심부이기 때문에 가물막이를 설치를 해서 여기 내부에 그 물을 배수를 하고 3번 수문도 뭐 토사 제거라든지 실린더 그 점검 및 보수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종보 재가동 흐름에 정치권과 충청권 환경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마련한 세종보 관련 환경부와의 간담회.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목격되고 있는데 다시 수문을 닫을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종보를 포함해서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조성된 보들의 수문을 닫아서 담수하면 멸종위기 흰수마자와 미호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와 토론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수문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정상화 사업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환경부 세종시가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역이 추진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 여론 수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 절차와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에 나설 것은 물론 주민 투표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적극 요청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반대하는 정의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다시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